오늘은 조금 특별한 건축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바로 흑백 챌린지입니다. 심즈 리쉐이드 중에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는 리쉐이드가 있어가지고 그 리쉐이드를 사용해서 스와치 컬러를 전혀 못본 상태에서 하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흑백 화면으로 전환을 한 후에 건축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시우다드 에나 모라다로 왔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의 부지로 이동을 먼저 해볼 건데, 제가 생각한 위치는 여기거든요. 열정의 주택. 여기가 30 곱하기 20 사이즈. 그래서 여기서 지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 되게 좋다, 위치. 여기 뭐야? 이렇게 펜스같이 이미 울타리가 쳐져 있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이쪽이 뒷문인가? 여기가 앞문이고? 뭐야, 여기 울타리 안 해도 되겠다. 룰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흑백으로 변환 후에 건축을 해볼 건데요. 흑백으로 변환이 된 상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떤 스와치, 어떤 컬러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가지고 이 상태로 건축을 하고 한 중간쯤에 확인차 잠깐 껴보는 상황을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최종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다. 어때요, 여러분? 컬러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완전 흑백이지, 완전 흑백. 나만 컬러야, 지금 이 세상에서. 나만 컬러. 제가 또 컬러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좀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 절대 컬러감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색깔 소지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말도 안 돼. 진짜 천재 아니야? 와, 나 그럼 진짜 인정이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초인정. 오늘도 크게 하시나요? 아니요, 별로 안 큰데. 그냥 소소하게 할 거예요, 소소하게. 크게는 안 할? 이렇게 크게는 못 하지. 이렇게 단층으로. 하고, 양 같아요? 어머, 귀여워! 이렇게 얼굴? 여기가 입, 여기가 다리, 뒷다리, 꼬리. 이번 집 배포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당연하지. 기대해요, 여러분. 절대 색감이라니까, 나. 절대 색감. 절대 색감 리로그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잠깐만 굴뚝 위치만 한번 볼게요. 굴뚝을 뒤쪽으로 빼줄까? 한 여기? 짠. 여기가 이제 굴뚝 위치고요. 여기 이렇게 데크를 빼가지고 뒷문으로 나가게 하면 되겠다. 저거 수영장 만들고. 그럼 딱 좋은데? 봐봐요. 이쪽으로 데크를 이렇게 일자로 빼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이쪽으로 수영장 내려가는 길로 해서 수영장 만들고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쪽으로 계단을 만들자. 이쪽으로. 여기가 좁으니까. 아, 큰일 났네. 계단부터. 아, 시작됐다, 여러분. 자, 건축 이제 외관은 다 됐거든요, 여러분.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색깔 가볼게요. 가장 기본인 거. 여기서. 아, 색깔 봐. 여러분, 이거 보여? 여기 보여요, 색깔? 이거? 이걸로 할래. 뭐였더라? 이쪽으로. 여기네. 여기다가 합니다. 요게 지금 나무 질감인 것 같거든요. 옆에는 벽돌이고. 아, 여기도 나무 질감으로 가야 돼, 일단. 맨첫 장에 있는 스와치는 제가 웬만큼 좀 알거든요, 느낌을. 그래서 첫 번째 스와치는 웬만하면 제가 피하도록 할게요. 요거? 무난한 거? 무난해 보여,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무난해 보이는 걸로. 여기에, 이거? 무난한 걸로 다 칠해. 무난해 보여, 일단은.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고. 가자, 가자. 이거다, 이거. 10% 남모래. 아니요, 제 느낌상 이 토대는, 제 느낌상 이 토대는, 약간 회색? 회색일 것 같아요. 이거 벽지 맞추는 사람 있을까? 뭘것 같아요, 이거? 파란색? 파란색? 아니야, 파란색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여기 떴던 것 중에 다른 색깔로 했거든요? 초록색? 주황색? 청록색? 그리고
돌벽지를 또 발라야겠지? 내가 잘 안 쓰는 돌벽지로 해서. 이걸로 해서 짠짠짠. 자, 무난했던 걸로 한번. 오케이. 좋다, 지금 좋다. 그리고 여기 바닥은 여기 있는 원목 바닥으로 다시 이렇게. 오, 그냥 봤을 땐 되게 느낌 있지 않아? 약간 내 기준상 지금 파란 색깔 포인트에, 연한 파란 색깔 포인트에 그 회색이 이렇게 딱싹 감싸주는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갖고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파란색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고. 상상하며 만든다, 지금. 아, 지붕색 봐요. 아, 지금 나 색깔 보인다, 지금. 깜정색, 연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이거 회색,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와, 나 심지어 되게 오래 했나 봐. 색깔이 막 보여, 여러분. 이걸로 합시다. 이게 뭔가 검은색이랑 하늘색이랑 회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가자. 신상분. 근데 이게 지금 흰색이죠? 그러니까 난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이 얘가 회색일까? 얘가 회색일까? 얘가 회색이야, 제가 회색이야. 이거 세 번째 색깔. 세 번째 컬러로 갑니다. 바지팩 아이템 스와치 색깔 진짜 다양해서 완성품 기대돼요. 그죠? 색깔 진짜 이게 화려하거든요, 게다가. 이걸로. 이거 이쁘다. 이걸로 할 건데, 이거 스와치를 회색으로 가볼까? 요런 진한 회색으로 가볼까? 좀 떨린다, 이거 무슨 색으로 나올지? 요게 또 이제 필수예요, 필수. 사람들이 이제 몰래 막 지나다니면서 본단 말이야. 보지 않도록.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 약간 이런 느낌. 옷을 여기다. 이거 할까? 약간 시우다드에나 모라다 감성의 요런 울타리? 빼가지고 여기다가 기둥을 딱 박읍시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블랙. 얘가 블랙입니다. 블랙 맞아? 얘가 블랙입니다. 제 기준. 이 녀석이 블랙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서리도 다 해줘. 얘가 아무튼 블랙일 거야. 싹싹 감싸줘. 블랙. 됐다. 오, 지금까지 안정적이고요. 30분마다 사다리 타기로 꽝 1분 리셋 끄기, 30초 리셋 끄기, 찬스 이런 거 해보시는 거 어때요? 사다리 타기로 꽝? 1분 리셋 끄기? 오, 좋은데? 좋은데요? 좋아요. 그러면은 리셋 끄기 30초 키기. 아, 30초 너무 길어. 10초. 10초 키기. 그거 어때요? 지금 9시 반이니까 9시 한 45분쯤에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쪽이 현관이고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거실 화장실, 부엌, 여기가 방 화장실. 뭐 이렇게 짜여졌는데 방이 너무 크니까 방을 좀 나눌까? 방을 두 개로 나눠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10초 동안 건축 보고 충격받으면 어떡해요? 충격받으면 어떡하니? 충격받으면 뭐 슬퍼지는 거겠죠? 충격받으면 다시 시작. 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10초가 좀길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3초로 하자. 어때요? 진짜 찰나의 순간에 보자. 왜냐면 막판에 봤을 때 10초로 보면 거의 다 봤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재미없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3초. 3초 보기. 3초 보고 3분 충격받을 것 같아. 왜요? 저 절대 색감이라니까요? 아니, 벌써부터 이러면 곤란해, 여러분. 나의 색감력을 믿으라고. 이게 아마 내 기준으로 연 베이지 색깔인가 그럴 거야. 연 갈색 같은 색깔. 연 갈색일 수밖에 없어. 어? 네가 갈색이 아니면 이거 문제 있는 거야. 됐다. 어?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여기 부엌 하나, 거실 하나. 지금 좋아요. 아, 부엌은 타일을 써야 되는데. 방황하는 부엌은 타일을 써야 돼요. 부엌 타일 필요하죠.
이걸로 할까? 이걸로 다 발라. 이거 색깔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블랙이지 않을까? 블랙이랑 초록? 초록색? 흰색? 모르겠네. 근데 예쁘다. 이거 흑백으로 봐도 예쁜데, 이 타일은? 이거. 목장에 이거. 여기는 목장에 이거. 뭔지 몰라. 목장에 저거. 목장에 저거로 가고. 나 바닥은 이거 해도 돼? 에코 해도 돼? 바닥은 솔직히, 바닥 솔직히 내 진짜 다 비슷하잖아, 바닥. 바닥 에코팩 해도 돼요? 에코팩 하나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줘도 될까? 이랬는데 배신하면 웃기겠다. 아니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에코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리고 화장실 타일만 바꿔. 뭐야, 화장실 타일 컬러야? 왜나 이거 다 컬러로 보이냐? 여러분, 나이 색깔 다할것 같아. 여기 나온 거. 다할것 같아. 이거 약간 회색깔 도는 그거고, 이거 약간 그 노란 누리끼리한 거고, 이거 좀찐 오렌지 빛깔이고, 이거 그 카키색이고, 이거 노란 색깔 그 계열이고, 이거 네이비고, 이거 주황색, 이거 네이비고, 이거 약간 아이보리고, 이거 파란색이고, 이거는 파란색 컬러별로 있는 거고, 이거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그거고, 이거 회색이고, 아, 그러면 심지의 사랑법으로 할게요. 왜냐면 나 심지의 사랑법 아이템은 다못 외웠어, 이 색깔을. 뭐 이런 거, 이런 거. 너를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요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런 애들을 섞어볼게요. 짠, 짠. 여기. 여기 색깔이 지금 묘하게 안 맞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 이거 뭘까? 얘네는 뭘까? 서로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 컬러감이? 잠깐만요. 괜찮을까? 아, 이것도, 근데 이것도 멋있으면 인정이야,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컬러 켰는데, 이거 멋있을 수 있어요? 이 색감이? 45분이에요? 아, 그럼 지금 한번 볼까? 잠깐만. 그래, 잠깐만. 그럼 지금 한번 나에게 기회를 한번 줘볼까? 보이시죠? 지금 1번, 2번. 뭐 할까? 1번 할까? 2번 할까? 2번, 1번? 2번이 맞네? 그럼 나 2번으로 할게요. 첫 번째 파이니까. 자, 간다. 따라라라. 너무 좋아. 노잼이라니, 노잼이라니. 아, 나 저거 너무 확인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이거 말이야. 갑니다. 1, 2, 3. 맨 감귤하우스가 있어, 여기 안에. 나 이거는. 여러분, 나 진짜 이거는 하나도 못 보고, 바닥 색깔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아, 이 바닥. 아, 굉장히 오렌지구나, 오랑쥐에. 나 지금 바닥 때문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순간. 약간 그 눈뽕 맞은 것처럼, 바닥이 오렌지. 그래가지고. 약간 정신을 잃었어, 순간. 오렌지. 그쳐도요, 그죠? 오렌지 하우스. 책은 뭐 종류별로 있어도 돼. 책은 뭐 무난하니까 귀여워. 우리는 귀여움으로 승부하면 돼. 그러면 귀여움으로. 이거 멋있는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귀여운 거야 이 집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금 조금 약간 놀랐지만 괜찮아. 약간 놀랐을 뿐이야. 많이 안 놀랐어. 약간만 놀랐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할까?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고개가 좀 꺾여도 내가 아픈 거 아니고 심이 아프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TV 보지 마. 아니야, TV 봐. TV 보면 되지. 옆으로 봐. 아, 무난한 거 자꾸 찾게 되네. 무난한 거 하면 안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색상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 이 느낌의 캠퍼스 라이프.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색이지? 처음 보는 색일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뭔가 무난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연한 녹색이에요, 이거?
오, 그럼 괜찮아. 나 연한 녹색 괜찮아. 내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얘가 연한 녹색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연한 그 아이보리야. 아이보리고 얘는 지금 이 의자는 파란색일 것 같거든요? 그죠? 파란색일 것 같죠? 그죠? 파란색일 것 같아. 와, 올해 하늘색 수화치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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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색약 테스트래. 색약 테스트 중이야, 우리 지금. 아니, 집이 크니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거실이 넓잖아. 더듬더듬 골라본다. 더듬더듬. 더듬더듬 골라본다. 아니,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느낌 괜찮죠? 느낌 괜찮잖아. 멋있잖아. 잠깐만, 여러분. 나 이거 여기 위에 색깔만 좀 맞춰봐도 될까? 이거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 내가 이걸 아까 못 봤어요. 여기 위에 색깔로 얘를 맞춰보고 싶어, 지금.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걸로 할래요,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색깔만 맞출게요. 이거 잘 되면 정규 컨텐츠 해달래.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여러분은 내 고통을 좀 즐기잖아, 그러고 보니까. 서로서로 고통 즐기잖아요. 제가요? 저 고통 안 즐겨요. 나는 편한 게 좋지. 나 몰라? 나는 편하게 놀고 먹고 싶어. 날로 먹. 나 유튜브 날로 먹고 싶어. 강경 날 먹파. 강경 날 먹파라고 나. 아, 이거는 색깔을 아는데. 색깔을 아니까 무난한 걸로 하나 할까? 하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아는 녀석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모르는 것만 골라서 하기에는 그거는 나를 속이는 거니까. 아까보다 조금 약해지셨네요. 뭐가 약해져요? 패기가 약해졌대. 무슨 패기가 약해져? 아니요. 저의 패기는 그대로인데요. 저의 패기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게 느끼셨죠? 절대 색감 패기래.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만. 오해입니다만. 노랑 색깔, 빨간 색깔, 지금, 오렌지, 이런 거 여기 다 있는데. 약간 무난한 컬러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조합이 어떻게 됐더라? 이걸로 갑니다. 저러그. 아, 저러그. 이걸로 갑니다, 이거. 나 지금 몇 분이죠? 15분 됐다. 15분 됐다, 여러분. 15분 됐어. 나 그러면 거실 먼저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1번으로 할게요, 1번으로. 이번에 2번? 2번? 왜또 2번이야? 이번에도 2번 하자고? 아까 2번 했는데? 2번이니까 2번?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에도 2번. 가요, 나 여러분 믿는다. 따라라라라. 안 지금 유진님, 혜진이님, 고행시님, 훈님, 미유키오님, 미송님, 제이님. 딱 걸렸어. 공개 처형 당한다. 나 오늘 데스로트 적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우리 함께 가기로 한 거야. 아, 나 보고 싶었단 말이야. 안 궁금해?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해? 너무 궁금하지 않아? 다음에 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좀 잘해보자. 여기다 세탁기 놓을까? 여기 어차피 화장실이니까? 세탁실이 이 집은 따로 없어. 세탁기랑 건조기. 아, 이거 색깔이. 아, 이거 색깔이 어마어마한데. 세탁기 건조기가. 요거 색깔, 네 번째 거 색깔 뭐였지, 이거? 이거 무난할 것 같은데. 절대 색감인데 세탁기 정도는 쉬우시겠죠? 아, 그럼요. 지금, 요렇게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자, 절대 색감의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지금 이 아이는 저 믿고 4번 하지 말아달래. 구세주인가요? 지금 저의 구세주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4번은 안 할게. 그럼 4번 안 하고 그러면 나 이거 8번. 8번. 너무 무섭잖아. 무슨 색이었을까? 잠깐만, 이거 네 번째 색깔. 무슨 색이었을까? 좀 이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꼭 확인해 보는 걸로 우리. 됐고, 아, 현관. 현관으로 갈게요. 저는 거울, 전신 거울. 딱 해주고. 여기는 이거 하나만 넣어봅시다. 안전빵으로. 그리고 이쪽에? 이쪽으로 의자 하나 놔둬도 될것 같은데?
이거 무난한 거. 무난한 디자인. 디자인이라도 무난한 거 해야 돼. 색깔 무슨 색인지 몰라. 색깔이 아주 나를 공격할 수 있어. 뭘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벽지 요거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 벽을 집어넣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기 있는 색을 하나라도 내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꼼수 인정. 꼼수 인정. 이게 색깔이, 아 잠깐만, 이거 미드센추리, 아 이거 안 되는데. 미드센추리 여기 주황색도 있는데. 근데 이 타일이 네이비에다가 주황색일 것 같고, 그래서 어울릴 듯. 그럴싸한 계획. 그럴싸한 계획.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이거 이 캐릭터 그려진 놈들은 안 돼요. 이거 블랙에 보라 색깔이고, 이거 그 핑크 색깔이거든요. 이거 노랑 색깔이고, 이런 거안 돼. 이런 건안 되고, 나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색깔로 할게요. 여기 어딘가. 이런 거 블랙. 너무 잘하는 거. 아, 예습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너무 잘 알아. 그냥. 아, 많이 쓰는 아이템 솔직히 알지. 알잖아. 이거 봐봐. 이거 블랙이잖아.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알잖아. 이거 샤워 가운 지금 색깔이 20가지가 있지만 저는 첩보만 알죠. 이걸로 할게요. 보라색. 냉장고. 냉장고 얘가 예뻤던 것 같은데? 요거 색깔이, 이게 연해. 이 색깔이. 그래서 다 괜찮아. 5번은 특별히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쉬마블 걸로 했습니다. 사고 안 나는 놈으로. 아, 쉬마블 놓지 마. 이거 쉬마블. 저거 특정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은 막 보라색이야. 놓지 마. 깜짝이야. 나 쉬마블 놓고 깜짝 놀랐네. 지금 갑자기 쉬마블 컬러 생각나갖고 지금. 그래, 막 보라 색깔 있다고 저기에. 쉬마블에. 갑자기 생각났어, 컬러가. 여기에 조그마한 창 하나 뚫을까요? 좀 답답한데? 이거? 열리는 창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하지 않도록 디테일은 챙겨봅니다. 요거 이쁠 것 같은데, 의자가? 깔끔하다. 무채색으로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예뻐? 이 의자 잘안 썼던 것 같은데. 블랙 같은 거두 개랑, 그래, 조합을 그렇게 해. 블랙이 일단 있으면 무난할 수 있어. 그렇게 해. 얘는 블랙인 거야. 블랙이랑 모를 색깔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 아, 투표. 오케이, 오케이. 투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오, 되게 많이 왔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꿨어요. 여기가 원래 꽝 자리인데 이쪽으로 얘네들을 옮겼거든요. 옮겼으니까 2야? 옮겼으니까 2? 그러면은 2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거 옮겼으니까. 아, 제발 3초 확인 나와라. 제발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아, 괜히 막았어. 아, 확인 좀 하자고. 색깔 좀 보자고. 아, 나 색깔 좀 보자. 아,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죽겠다. 와, 나한 시간 동안 못 본다, 색깔. 아, 궁금해 죽겠다, 진짜. 아, 너무 궁금해. 아니야, 나중에 보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집이 더 멋있을 수도 있어. 궁금해하는 로그님이 더 좋아요? 아, 변태 아니냐고. 아, 변태들, 진짜. 차라리 처음부터 안 봤으면 안 궁금할 텐데, 1티에 오렌지 바닥 파가지고 그렇대. 맞아, 그건 맞아. 맞아. 차라리 안 봤으면 진짜 1도 안 궁금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바닥을 봐버린 상태에서 지금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나 계획을 좀 짜야 되는데. 설마 세번 꽝이겠어?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저 죽었다, 자꾸. 침뱉어 빨리.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저 죽을지 마. 그렇게 얻게 된 꽝로그래. 조용. 칭찬만 해주랬죠? 어? 삼광로그 뭐야? 조용! 삼광로그. 여기서 치트키 하나 써야겠다. 이쯤에서 치트키. 초록 식물 하나.
여기다가 식물 시트키. 자, 이거 하나만 치트키로 달아도 돼요? 나 이거 흰색으로? 이게 흰색인가? 끝에가? 흰색 같은 게 다른 색이 하나가 더 있네? 뭐지? 베이지인가? 어? 얘가 흰색이었나? 어? 이거 뭐지? 얘가 흰색인가? 아닌데? 여기가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 노란색 있는데 여기에?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노란색이 있어. 이 색인지 이 색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얘겠지? 끝에 있는 색깔이겠지? 아, 그러면은 9억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지금? 꽤 야무지게 꾸미고 있어. 이렇게 됐고, 아, 여기 복도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나가는 통로니까 그냥 이렇게 길쭉한 협탁이랑 그런 거 하나만 놓을까? 이거? 보석팩. 보석팩 색깔이 어떻게 됐더라? 이것도 뭔가 보라 색깔 막 이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아, 이거 할까? 이거 놓을까? 그게 낫겠다. 통로에서 춤추라고. 이뻐요 일단은. 일단은 예쁘죠? 일단은 예쁘죠? 나도 나오기 전에는 뿜뿜해야 돼. 괜찮죠? 됐어. 여기는 이게 끝. 여기는 이게 끝이고, 여기가 화장실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만 로그. 반달 로그. 와, 복도 다 했어. 이제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남았어요, 집은. 드로잉 투게더에. 침대. 와, 여기 햇빛 쏟아지는 것 봐, 여러분. 너무 예쁜데? 어, 스와치가? 아, 잠깐만, 이거 스와치가 굉장히 그 예술적인 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빨간색이었나? 이게 빨강 파랑이었나? 파랑 빨강이었나? 뭐 그런 색깔이 있었는데. 어, 이거 무슨 색깔이었지?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보다 예뻤던 색깔이었던 것 같아, 요게. 색감 천재 컨셉 지켜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말이 다 맞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말이 다 맞고, 나는 해낼 것이고. 이거 뭐야,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어, 보자, 보자. 아는 색감이? 요거 좀 무난한 색감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 하나 해. 기억을 믿고 간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 이거 다 하면 여러분 이거 플레이 해주실 거예요? 힘 확 날 것 같은데. 키보드 알러지 있어서는 무슨 변명이야, 저거는. 키보드 알러지 있대냐. 새집 증후군 있다고요? 내가 그럼 더럽혀서 주면 돼, 여러분? 더럽혀서 줄게! 걱정하지 마. 여기를 화장대처럼 쓰는 거야. 여기는 이 의자. 아, 잠깐만. 이거 색깔이. 이거 말고. 저거 말고. 이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감지래. 나라 감지래.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고. 여기도 TV 할까? 여러분, 누워서 TV 보는 것도 좋아라 하니까 내가 또 85인치 TV로 내가 놔줬다, 여기. 백색가전 LG로. 몇 분이야? 4분 남았네? 2방만 빨리 해야겠다. 2방까지만 하고 빨리 봐야지. 이번에도 2번 가자고? 아, 싫어요. 나 이번엔 1번 갈래. 여러분 말 들어가지고 아까 안 됐어. 이번에는 나 1번 갑니다. 이번에는 내 소신. 1번 갔다가 꽝 나오면? 그거는! 그건 내 탓이지. 그거는 여러분 탓이지 하려 그랬는데, 그건 내 탓이지. 열받지 뭐. 열받고 끝나는 거지 뭐. 어? 그거는 그냥 열받는 거지 뭐. 어떻게, 어떡할 건데. 열받지. 내 탓인데 뭐. 내가 누굴 탓해? 내가. 내 탓이지 뭐. 열만 받지 뭐. 다음번에는 그럼 또 여러분 말 들어야지. 그렇게 한번 내 멋대로 한번 해봤다가,
아니니까 또 여러분 말 다시 다음번엔 또 그렇게 들어봐야지 뭐. 됐어요? 투표 시간? 오케이. 자, 투표하러 갑시다. 이번에는 제 소신대로 갈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1번 하고 싶어요. 줄. 쫄 아니라고요. 쫄 아니고 소신 소신이라고. 내 소신. 쫄로가 아니라고. 안 긁혔다고요. 안 긁혔어. 나 1번 할 거야, 여러분. 말리지 마요. 자, 갑니다. 가자. 내가 말했지. 나 행운의 리로그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나 완전 럭키로그라고. 여러 번말 들어서 지금 계속 꽝이었잖아. 자, 지금 신중해야 돼요. 자, 어디를 볼 건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자, 갈게요, 여러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1, 2, 잠깐만, 3. 여기 유치원이야? 잠깐만. 와, 나그 짧은 사이에 나다 봤어. 노란색, 하늘색, 오렌지색, 초록색. 종류별로 잘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세탁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거 됐어. 이거 끝났어. 나쁘지 않아. 좀 귀여워. 나름 귀요미 하우스다, 지금. 식탁 의자가 너무 튀었어요. 이 식탁 의자 내가, 여러분, 이거, 이게 100% 블랙이겠지? 이거는 밝은 컬러 중에 하나니까, 이 블랙이 이 컬러를 무슨 색이든 눌러줄 거야. 라고 이러면서. 왜, 어쨌든, 배색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초록색이야. 제 멤버십 머리색이래. 너무 웃겨. 그러면은, 이제 이쪽 작은 방 할게요. 여기는 컴퓨터 책상이랑 침대랑 옷장 놔주면 될것 같아. 여기는 뭐, 자녀의 방 같은 거? 이 침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저. 이거 아까, 여기 썼던 침대인데, 요 스와치 지금, 이게 지금 스와치가 이거 10번째 스와치인데 그 10번째 스와치 말고 다른 스와치로 하나 써보고 싶어. 여기 이쁘단 말이죠, 침대가. 울지 마. 울지 안 울어요. 여자는 쉽게 우는 거 아니야. 상여자는 이런 거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맺힐 순 있어. 근데 난 흐르진 않아. 그것이 바로 상여자의 길이니까. 알았어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별자리 운세 보고 시작할 걸 그랬대. 별자리 운세? 잠깐만. 나 오늘 별자리 운세 뭐냐? 처녀자리 오늘의 운세. 참을성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 시도하는 일이 수시로 장애에 부딪힐 것입니다. 운이 활짝 트인 시기가 아니더라도 힘들게 보낸 오늘 하루의 수고가 결코 헛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산책으로 지으십시오. 뭔 산책이야, 지금. 시도하는 모든 일이 장애에 부딪힌대. 그리고, 이런 거 놓자. 옷걸이. 걸려있는 놈으로. 딱이다. 그 옷걸이 참는 게 어때요? 왜? 왜요, 이거? 이거? 왜? 왜 이걸로? 그러면 스와치 살짝 바꿔. 좋았어요 지금. 좀 명함 놓고 가요 거기. 부엉이 한 마리 놓을까? 평화의 상징으로. 평화의 상징 부엉이. 그리고 꽃. 아름답다. 이젤도 이게 파란 색깔이 있었는데 컬러 묻은 걸로 하자. 우리는 좀 다채롭겠어. 어차피 이 집은 컬러풀 하우스가 될 거니까. 새로운 느낌스러워. 10분 남았어요? 벌써? 벌써? 생각보다 금방 오네, 타이밍이? 됐어. 여기는 커튼 안 쳐. 여기는 커튼 안 쳐요. 칠까? 아이씨, 너무 길 가네. 안쳐 그랬는데 너무 길 가야. 아, 왜또길 가야. 블라인드로. 칠까? 아, 나 이제 길 가만 아니면 진짜 안 칠라 그랬는데 길 가여가지고. 아이,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 또 심생 보호 또 해드려야 되니까, 변색으로 맞춥니다. 5분 안에 가능한가요? 아유, 그럼요. 나 이거 30초에 돼요. 30초. 보여줘?
30초에 가능한 내 모습 보여줘? 30초 보여줘요? 보고 싶어? 여러분 보고 싶다면 나 해. 아, 했다. 30초. 아, 했다. 휴지? 아, 그래. 휴지는 하나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그래. 휴지, 휴지. 아, 다 했다. 성의 없는 화장실이래. 그렇지. 성의가 없지,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성의를 챙겨봐야겠죠? 아무래도 나는 프로니까. 아, 성의를 한번 이제 챙겨볼게요. 이거 뭐야. 더러워. 깜짝 놀랐네. 더러워서. 너무 야한데? 화장실에 쓰니까 왜 이렇게 야하지? 되겠다. 이런 무난한 걸로 할게요. 여기만 하면은 이제 건축 끝이네. 요 안쪽은? 집 안쪽은? 됐다. 투표 시간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의 투표로 진행해봅니다. 아, 2번 왜 이렇게 많아? 이야? 5.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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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자, 일단 밖으로 나왔고요. 계단은 이거 해야겠다. 다음 투표는 언제인가요? 다음 투표는 없어요. 다음 투표 없고 여기 한 다음에 여기 수영장하고 여기 마무리한 다음에 집투어합니다. 집투어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둥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야외에서도 식사할 수 있게 좀비 오는 날에도. 테두리 색깔 뭐였지? 이거 테두리 색깔이 왜안 잡히지? 테두리 색깔 싹 바꿔야겠는데 이거 맞춰서 이거 아 이거 테두리 색깔 뭐였더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이걸로 바꿉시다.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방금 지붕 테두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소신껏 선택했으니까 예쁜 놈이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오르간 하나 놓을까요? 밖에서 피아노 연주 들으면서 고기 먹으라고? 감성 무드 챙기는 거지. 지붕도 만들어줬겠다. 잘 됐다. 밖에서 오르간 치세요. 무드 있게. 이거 아니면은 요런 거. 이거 좀 작네? 작은 걸로 해. 무드. 무드 필요하지, 무드. 얘를 이쪽으로 놓을까? 이쪽에 있으면은 얘네가 약간 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막둥이가 여기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흐뭇하게 고기를 씹으면서 보는 거죠. 어, 이거랑 비슷하다 이거 타일. 조경도 흑백으로 하세요? 네. 네. 조경도 흑백으로 갑니다. 나 오늘 다 흑백이야. 멋있는 내 모습 보여주자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풀을 놓으면 될것 같고. 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냐? 풀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해. 풀은 풀색이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나무를 깔아주고.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울타리 같은 걸로 여기를 마감을 쳐주면 깔끔하죠, 이제, 이런 거. 좋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하트 수영장 할까? 여기 하트 모양 딱 하면 딱이겠는데? 됐다. 어머 귀여워. 이거 봐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하트. 좋습니다. 리비에라 리트리버.
이거 제법 예뻐. 여기 조명 달린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이쁜데? 이건가? 어 이거다! 바투! 어 바투 너무 예뻐. 여기다 놓고 거의 마무리 온다 여러분. 집투어 시간 온다. 집투어 시간 긴장이 되는 집투어 시간. 여기는 바뀌니까 화사한 거 하나 있어도 되지 뭐. 저 의자는? 아니요 일부러 놨어요. 이거 화사하니까 이놈은 화사한 놈으로 화사. 수영장은 괜찮아. 오 요쪽에 나무 하나? 나무 저걸로 놓을까? 얘 이쁜데? 예쁘잖아. 이거 봐 집 이쁘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자 여러분 갑시다. 스팬들을 왜 저래? 아직 이 주황 색깔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거 심상치 않은 집이 완성이 됐거든요. 잠깐만요. 스팬드롤과 초록 색깔 기둥과 연보라색 벽지에 좋아라. 어 나 지금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잖아. 아니 이게 뭐람? 약간 미드 센츄리인가? 들어가 보면 어 여기는 멀쩡해. 어 잠깐만. 천장색. 누가 천장색 파랑색 발랐어? 아니 그 와중에 알전구 노란색인 거 보여요? 알전구 노란색인 거? 이 조명 누가 놨어? 이 조명 누가 놨어?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 나 커튼봉 색깔 맞췄는데 이상하다. 아, 이상하네? 나 분명히 커튼봉 색깔 맞췄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심슨집 버전 2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연치 않게 노란색으로 나 포인트 줬다 여러분. 이거 나름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고. 나 이거 세면대 나름 예쁘게 했어. 노랑 색깔로 포인트 줬어 화장실. 노랑 파랑으로. 화장실 제법 마음에 드는데? 그래 이거 노란색 맞네. 이것도 파란색 맞네. 와! 화장실은 나쁘지 않아. 가운 보라색이라면서요. 아니요 노란색이요. 제가 보라색이라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노란색이라 그랬습니다. 커튼 썩었어요? 커튼 보지마. 커튼은 보지마. 여기만 봐 여러분. 이거 봐. 어디로 나가야 되나? 저쪽부터 가자. 이쪽 방. 이쪽은 여기는 괜찮아. 여기 좀 화사해. 화사한 분위기고 노란색이랑 파란색 포인트를 제법 많이 썼다. 내가 그래도 가져갔다. 괜찮네. 자, 이쪽 방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묘하네. Y2K 감성이에요? 나쁘지 않아. 근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언밸런스가 밸런스하게 느껴지는 마법? 자, 이쪽 방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안방이죠? 뭐야? 안방 왜 예뻐? 나름대로 색깔 조화가 조화로워. 핑크색, 연하늘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괜찮잖아. 이거는 나쁘지 않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들의 조화. 여긴 연두 색깔. 여기는 좀 무난하다 그래도 방이. 잠깐만 저기 수영장이 수영장 강렬한 거 보소. 빨리 나가봐야 했는데. 이 옥색 의자 진짜. 이거는 100% 블랙이니까 이게 다른 색을 써도 얘가 눌러줄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옥색. 누르긴 뭘 눌러. 나 흰색 골랐는데 왜 노란색이 여기 있냐? 아니 저 핑크 색깔 식물도 내가 초록색 넣는다고 넣은 건데 왜 저기 있냐 쟤네들? 아 강렬해. 아 눈 아파. 아 머리 아파. 부엌 예뻐. 부엌은 내가 이거 커피포트랑 냉장고 색깔 딱 맞췄네요 노란색으로. 나름 예쁜데 여기는? 안정된 무드.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게요 여러분. 자, 바깥 공간은
뭐야? 예뻐! 예쁘다, 예쁘다. 아, 여기는 좀 브라운 톤으로 아주 안정적이게 꾸며놨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 나름. 뭐야? 우리 집 수영장 왜 이렇게 귀여워? 오, 귀엽죠? 완전 키치지? 저기, 집 컬러랑 맞춰서 키치야. 근데 이거 바닥 색깔 뭐야, 저거? 이거 흰색인가? 아, 보라 색깔이야? 왜 이렇게 핑크가 도나 했더니 보라 색깔 바닥을 썼네, 여기다가 내가. 보라 색깔. 이거는 뭐야? 이거는 파랑색이야. 그래도 파랑색 썼네. 파랑 비슷한 색으로. 나쁘지 않다. 여기 핑크 색깔, 노랑 색깔, 하늘 색깔, 연두 색깔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가서 그래도 좀 조화롭다. 겹치는 색이 없어서 오히려 조화로운 것 같아, 바깥. 여기 배색도 나는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이 주황색, 연보라색, 청록색. 지금 보니까 지붕 색깔이랑 이것도 맞췄네. 테두리도. 얼추 약간 녹색 계열로. 이 외벽이 뭐였냐면, 아, 흰색이었네. 아, 그냥 해도 됐겠다. 이게 다른 색도 있거든요? 블랙도 있고, 이런 약간 팥죽색 같은 색깔도 있고, 민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보리도 있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내가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안 보이게. 근데 뭐 흰색 나쁘지 않았네. 세탁기 4번 사지 궁금해? 아, 나도 궁금하다. 자, 가자. 이거였어요? 아, 이거였어요? 아니, 근데 저거였어도 괜찮았을 뻔 했어. 색깔이 파랑색이 많아갖고. 잘 바꿨어. 무난하게. 잘 바꿨고, 나 진짜, 나 만약에 여기서, 로그님,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뭐 바꾸실래요? 그러면은, 나 진짜 이 조명을 꼭 바꾸고 싶어요. 이 조명을. 진짜 세상 조용한 거실이 될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플라밍고. 플라밍고 조명이야. 마지막 하나 바꾸기 사다리 타기 가실래요? 가, 콜. 이래서 도박이 무섭다, 여러분. 조심해요. 자, 투표 갑니다. 여러분, 2번밖에 모르는 바보야? 왜 자꾸 2번만 골라? 그래, 2번으로 가. 마지막까지. 오케이. 2번 갑니다. 아, 가요, 저. 안 돼! 안 돼! 안 돼!